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분께서 이번에 제작을 해주신 도더스님께서 제작해 주셨어요. 도더스님께서 제작을 해주신 점프 맵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점프는 진짜 못하는데요. 도더스님이 어떤 난이도로 만드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시청자분께서 열심히 만들어 주셨으니까 테스트 해봐야겠죠. 점프 맵은 제 전문이 아니긴 하지만 녹화랑 다 켜놓으니까 조금 끊기긴 하네요. 이것 때문에 점프를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핑계는 여기까지 하고, 자, 레벨 1! 레벨 2가 동시에 나와있네요. Have a key.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없는데? 열쇠가 필요하다겠죠. 네, 어쨌든 2라운드 가는 길은 여기 있고, 눌리면 되나? 순간이동, 뭐야. 잠깐. 뭐, 낀 것 같은데? 낀 것 같아요. 나 끼어버린 것 같은데. 아, 됐습니다. 네, 됐네요. 고! 좋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얍.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레벨 1은 좀 쉽겠죠, 아무래도. 얍. 좋아. 제 생각에는 횃불을 주변에서 설치해도 됐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나름 의미가 있겠죠. 아직 어렵지 않아요. 저 같은 점프 초보도 아직 할 수 있는 쉬운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초보자를 배려하신. 죄송해요. 깻물 안 풀었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날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죠. 좋았어. You win. 이거 죽어야 되네요. 제가 키를 쳐서 죽어야 되네요. 이런 점은 조금 보완하시면 좋겠네요. 좀 더 편리하게 TP가 바로 되도록. 네, 레벨 1 깼으니까 2 한번 가볼게요. TP 잡혀가 조금 어긋났나? 데미지를 받았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2단계. 좋아요. 밑에 저기 골렘짱. 네, 밑에선 저런 혈투가 벌어지고 있었네. 나 몰랐네. 이것도 일부러 넣어 놓으신 것 같은데. 재밌네요. 잠깐! 안 죽었는데요.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로 다시 오네요. 레벨 2 다시. 슬슬 이제 발동이 걸립니다. 이제 슬슬 죽기 시작해요. 얍.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오케이. 왔어. 얍! 좀 더 이게 높이 만드셨으면 이게 한 번에 죽을 텐데. 한 번에 죽으면 좀 더 편하겠죠. 여기 조금 아쉽네요. 자, 왔어. 얍. 여기서 그냥 점프하면. 그렇지. 허! 그렇지. 허! 어렵다. 2단계인데 벌써 지금 이렇게 어려워가지고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통째로 편집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30분 뒤. 이래가지고 여기 다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했어. 위험했어. 이거 뭐야. 맞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전화가 버렸네. 다시 집중해서. 여기를 빨리 넘어. 더. 옷을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신기한 맛을. 좋았어. 여기서. 세상에. 어렵다. 어렵다. 점프 맵을 제가 테스트를 해드리면 이렇게 난이도가 상향되는 느낌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저한테 점프 맵을 맡기실 때는 좀 더 고민해보시는 게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의도하신 건가? 왜 딱 피가 반칸만 남지? 사실 더 더운 관계로. 아, 내가 덥다. 더운 관계로 잠깐만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어. 자, 몸을 가볍게 하고. 몸이 무거워서 계속 떨어진대요. 야, 니도 좀 코트를 좀 벗어야겠다. 답답하네. 안 되겠어. 어디 갔지? 아, 여기. 오케이. 몸을 가볍게 하고 갑시다. 몸을 가볍게 하고.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이런 데서 내가 멈출 수는 없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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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뭐야, 이거. 아! 아. 어렵다. 점프맵은 진짜 어려워. 오. 아까 거기서 다시 떨어지지 않겠죠? 얍, 얍, 얍. 오, 좋아, 좋아. 하이, 하이, 하이. 하이. 모자를 벗을 차례인가? 아, 모자인지 머리가 눌렀기 때문에 안 벗겠습니다. 제가 펌을 했는데, 아직 이게, 베이비 펌을 했는데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오, 위험했어, 위험했어. 오, 좋아, 좋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지. 오, 잠깐, 잠깐. 아, 여기. 쇼울 샌드라서 점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오, 위험했어, 위험했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오, 좋았어. 키가 있네요, 키가. 자, 유민, 당신이겠습니다. 뿅. 어? OTP 제대로 되네? 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죠. 이거는 여기 지금 펴볼 때는 못 달게 돼 있네요. 여기 달아야 되네. 아, 아이스 지형. 레벨 1, 2네요. 자, 레벨 1 가보겠습니다. 이 발판은 뭐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 레벨 2에 왔습니다. 레벨 2에 왔어요. 아, 여기가 레벨 1이군요. 네, 아, 두 번째. 이 발판은 뭐죠? TP? 아. 자, 여기는 얼음 단계네요. 얼음 단계네요. 어, 레벨 1. 에이, 지나갈 수 있죠, 여기? 앗! 아,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봐야 되겠다. 저게 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 효과를 주지 않는데.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아, 이거, 도더스님. 이펙트 도더스라고 해놓으면은 도더스님한테 밖에 이게 안 가요. 그래서 이거를 가까운 플레이어라고 해주셔야 저도 받을 수 있거든요. 도더스님 아이디를 해주시면 도더스님한테 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도더스님만 깨울 수 있는 맵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혹시 이것도 아, 네, 수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놓으면 제가 깰 수가 없습니다. 도더스님. 자, 이 부분 조금 실수하셨죠? 네, 이거는 나중에 수정을 하시고요. 맵 자체는 지금 아직까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플레이어 해주셔야 되겠죠? 자, 다시 왔습니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잠깐, 잠깐. 이런 걸 원한 게 아니문이다. 이런 걸 원한 게 아니문이다. 아, 난 스피드인 줄 알았는데. 점프 부스트였네요. 점프 부스트였어. 낚였어. 아.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습니다. 아, 점프맵을 하면 벌써 멘탈이 망가질 것 같아. 아. 나는 괜찮다. 난 잘한다. 난 점프 잘한다. 오,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아, 그렇지.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신속을. 왓! 낚인 거야?
낚인 거야? 아, 이거 보통이 아니야. 사람은 놀래키 싫은 재주가 있어요. 예. 이번엔 죽여주네요. 아까는 제가 직접 키를 쳐야 되고, 한 번은 TP가 되고, 한 번은 죽여버리는, 네, 아, 다양한 연출이네요. 자, 이번엔 레벨 2로 가보겠습니다. 어우. 눈사람 친구들이 있어요. 여긴 것 같죠? 엄마야. 오. 오. 저 밑에 친구들이 쏘진 않겠죠? 얍! 주말없이 그냥 게임 모드를 써서 밑에 커맨드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플레이어.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 딴거 없나? 이쪽에도. 아, 플레이어.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 도더스님 수정하시기 바래요. 이건 아니군요. 이거는 플레이어로 해놓으셨네. 알다가도 모를. 오케이. 오케이. 신속이네요. 이구요. 점프 강화. 방금하고 똑같은데 이제 얼음이라는 게 차이가 있죠. 키. 오케이. 야, 이게 저를 배려해 주셔가지고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생각보다. 신속이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아, 0번. 오케이, 0번. 오, 여기는 엔더. 오, 끼었. 이거 좌표를 조금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끼지 않도록. 좀더 세세하게. 좋았어. 여기는. 플레이어. 아, 게임 모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기 잘했네요. 게임 모드가 방금 근데 1번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0번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점프하니까 덥다. 신청! 똑같은. 제가 더 쉬워진 것 같은데? 갈수록 난이도가 하락하는 신기한 점프 맵인 것 같아요. 아, 네, 도더스님. 아, 본인의 아이디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본인에게만 이, 버프를 주는, 네, 저도 좀 받겠습니다. 미안해요. 버프 좀 나눠 가집시다. 혼자만 가져가지 마시고. 나도 좀 받읍시다, 그 버프. 뭐지? 내가 방금 수정하지 않았나? 마인크래프트 364. 364번이 뭐죠? 아, 스테이크예요? 스테이크를 저한테 주려고 하셨던 거 맞습니까? 아니, 이게 이제 1.8 버전에서는 도더스님, 이게 마인크래프트 아이디가 번호로 안 돼요. 그래서, 아, 레버 말하시는 거예요? 아, 레버구나. 레버가 여기서는 69번이네요. 레버라고 하시니까 시청자분들이 레버로 한번 레버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레버 저한테 주신 거죠? 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마음에 드네요. 땡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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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렇게, 도더스님께서 만드신 점프맵을 진행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난이도가 되게 낮아서 저한테는 진짜 좋았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하다가 이거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저는,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그게 저한테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맵 디자인을 깔끔하게 잘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렇게 어지럽지 않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계단계 그냥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깔끔하게 만드시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점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데 중간중간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서 난이도가 조금씩, 네, 원래 조금씩 더 어려워져야 되는데 도중에 쉬워지기도 하고 약간 제가 체감하기로는 두 번째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도 조금 조절하시면 좋겠고, 아까 그리고 커맨드 블럭에 도더스님 아이디 써두셨던 거 있죠.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아이디에 번호 써놓으셨던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맵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짧았지만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